안녕하세요. 아유, 오래간만에 오니까 카메라가 생겼다, 그죠? 아유, 대단한 장족의 발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그 상황들에 적절하게 우리 주지스님께서 잘 대처를 하셔서, 슬기롭게, 일들이 잘 풀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니까 저한테 이 책을 주시는데, 가만히 마음을 쓰다듬다. 표지가 뭐 딱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책 언제 나왔나 보니까 5월 30일, 6월 7일 발행 이러는데 아마 한 5월 25일쯤 나왔지 싶어요. 처음에 나오기는 그렇게 나왔지 싶어요. 제가 이 바닥은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글 잘 쓰는 사람을 약간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제가 다른 거는 별게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국어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국어 능력이 떨어져. 그리고 어렸을 때 책도 제가 안 읽었거든.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저학년 때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책을 읽은 거는 중학교 때부터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책 읽는 속도도 느리고, 그 다음에, 글을 잘 쓴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글을 잘 쓰는 분들이 먹어줬는데, 지금은, 그냥, 개발 써도 임팩트만 있으면 먹어줘요. 시절이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글 잘 쓰는 사람들은 예전에 그 법정 스님이나, 저는 원철 스님 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냥 별 거지 같은 주제로 글을 써요. 그냥 일상적인 거. 그런데도 그게 잘 읽혀요. 그게 글을 잘 쓰셔서 그래, 그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주제로 글을 쓰면 안 봅니다. 그러니까 맨날 특이한 거를 찾아야 되고, 이 소재를 찾을까 저거를 할까, 왜 그렇게 찾냐, 안 쓰면 되지 않냐. 살아야죠. 살아야 생존이 생존.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스님은 글을 굉장히 잘 쓰셔요. 그래서 전에도 시집 낼 때도 제가 그걸 받아서 이렇게 읽고 이랬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보실 때는 별로 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책 내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도 대충 던져주면 출판사에서 만들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정을 진짜 몇 번 작자가 참여를 해서 눈 빠지게, 그러니까 낮에는 기도하고 밤에는 막 이러면서 이게 편집 교정 보고 이랬을 거야. 그래서 나오는 귀한 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고 책이라는 게 예전에 진짜 우리 법정 스님이나 이런 분들 계셨을 때는, 그때는 책을 내면 사람들이 참 많이 보던 시절이고, 왜냐면 매체가 단순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TV 초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여서, 이 활자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통계에 나왔죠. 대한민국 국민 평균이 1년에 책 한 권을 안 읽는다. 그래서 슬픈 겁니다. 그래서 슬픈 겁니다. 저도 책을 많이 내면 사람들이 떼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살라고 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다라는, 저는 딱 보고 두 가지만 생각했어요. 표지를 우리 보살님들에게 맞춰서 조금 더 쌈박하게 내줬으면, 그리고 글씨를 조금만 더 키워줬으면, 이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 정도 글씨면, 이게 정상적 글씨예요. 책을 만드는데 정상적 글씨인데,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책만 보면 감동을 하고, 시야가 뿌얘지면서 눈물이 줄줄 나오고. 근데 여기는 좋은 시를 넣어놓고 뒤에다가 당신이 이런 내용들을 써주셔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스님이 시인이라서 이게 아마 작업이 가능했을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 시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쓴다는 게 편집하고 뭐 이런 데서 일도 굉장히 많고, 다 어떻게 보면 사용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스님이 많은, 당신이 좋으니까 이런 시들을 읽으면서 추렸겠죠. 그래서 그런 노고가 많이 들어간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때 되게 편안하게 받거든요. 이게 책이 저도 그런 거를 느끼는데 책이 참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으로는 책 내면 돈 벌어요 이러는데 많이 팔리면 돈은 벌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고 또 뭐가 있냐면 그냥 나가는 게 있어요. 선물로. 선물 나가는 것만 뽑히면 보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도 그렇거든요. 이게 17,000원이면 몰라 저자는 70%에 가져와요. 저자도 사는 겁니다. 10권인가 아마 받았을 겁니다. 제 생각이 안 틀리면 아마 10권 공짜로 주고 나머지 다 자기가 사는 거예요. 사서 주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신도분들 뭐 임원진들 다 하나씩 줘야 되거든요. 주면 이게 명함 한 통이에요. 명함 한 통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종단에도 돌려야 되고 누구도 돌려야 되고 누구도 돌려야 되고 이게 속에 멍듭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책 팔아서 뭐 인세라도 많이 나오겠어요. 야 한 권 주면 열 권 팔아야 또이또이야. 열 권 팔아야 또이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스님이 힘들게 내신 책을 좀 이거를 뭘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책 내는 사람들의 제가 보기에는 불교 쪽에 책 내는 사람들의 한 90%는 지가 미쳐서 내는 거예요. 지가 좋아서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 벌려고 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만큼이 안 팔려. 까놓고 얘기해서 불교계에서 저보다 책 많이 파는 사람이 법륜 스님. 그 밑에 혜민 스님이 원래 그 위에 더 있었는데 당분간 책 안 나올 것 같고요. 법륜 스님 그 밑에가 우리 그룹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 그 밑에는 더 힘들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팔려서가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준다. 그게 보람이거든요. 근데 그 보람마저도 없으면 진짜 슬퍼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 당신은 얼마나 잠 안 자고 이걸 했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공이라도 좀 알아주셨으면 자기는 이 얘기를 못해. 나도 내가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었는데 해주는 놈도 없고 자기만 골마. 그리고 이런 책 이렇게 주면 출판사에서 저자한테는 다 주는 줄 알아. 다 사는 거야. 그리고 주면 당연히 받는 줄 알아. 옆에 있는 사람은 나도 하나 주면 안 돼요? 야, 17,000원이면 70% 하면 만 원 좀 넘는 거를 그냥 계속 내가 주고 있는 거다. 내가 계속 주고 있는 거다. 내 월급이 다 나간다. 아,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님이 글을 잘 쓰시니까 오히려 이런 글들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연세가 드시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도 좋지만 감성적이고 정감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받고 좀 전에 받아서 거기서 앉아서 조금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따 기차 타고 갈 때 읽을 거예요. 다 읽는다는 장담은 못 하는데 계속 그냥 그럼 기차 타고 가면서 멍 때리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 그리고 우리 스님은 글이 좋은데 전에도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널리 알려주시고 팔아먹어서 맛이 아니고
사람이 읽어준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 때 공감해준다라고 하는 SNS도 그런 거 아니에요. 좋아요 거기에 미치잖아 사람들이. 그게 뭐 대단한 건데 막말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귀한 스님 모시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고맙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행복한 겁니다. 이거 아마 가까이 있어서 잘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 얘기 잠깐 해드렸고 많이 사주면 좋고 안 사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제일 고마운 사람은 스님이 이렇게 책 선물용으로 줄 때 좀 쓰라고 좀 사주고 가면 더 좋고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우리 스님 노고라도 좀 알아주시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백중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제 또 시즌이 왔잖아. 우리 선배들이 참 생각을 잘 해놔서 부처님 오신 날 끝나면 백중해서 조금 먹고 살라고 하고 또 조금 힘들 것 같으면 동지 하락하고 또 조금 힘들 것 같으면 정초 하락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전 농부들은 왜 사찰이 이렇게 일반 민가보다 사찰 건물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옛날 농사지어서 살던 조선시대 때는 추수는 1년에 한 번 하지만 절에는 4번 추수한다. 부처님 오신 날 백중, 동지, 정초 이렇게 그러니까 절이 커진 거거든요. 내가 말하면서도 약간 없어 보이긴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조계종의 예수라니까 내가 한 사람 조금 추접스러워 보여도 조계종 전체를 내가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저도 이런 얘기 안 하고 고상한 얘기하면 있어 보이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불교가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좀 오염되더라도 어느 정도 얘기는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 절이면 세게 얘기하기도 어려울 건데. 그래서 백중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디든지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역에서는 원형이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장수장이라고도 하고 생장수장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기승전결이라고도 하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승전결에서 전 끝하고 결이 너무 길어졌죠. 아니 사는 인생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100세를 사는 건 좋은데 젊었을 때 기간이 좀 길면 좋은데 젊었을 때 기간보다 연세 드시고 난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70부터 30년 야, 쉽지 않죠.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저번에 그 뉴스에 상당히 크게 나왔던 게 있었죠. 그 덴마크 총리인가가 총리를 지내셨던 분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 내외분이 이거 안락사를 선택을 해서 야, 그 총리까지 할 정도면 선진국 총리 할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락사를 선택 그 언론에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제가 뭐 희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 이상한 걸 들춰오는 게 아니고 언론에 많이 나왔던 얘기 처음 듣죠? 언론을 안 봐서 그래. 그래서 그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가진 것과 관련없이 그 사람이 우리보다 뭐 적게 가졌겠어요? 아무리 뭐 어떻게 살았는지 난 몰라. 나 그 사람이 뭐 총리였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단 전 총리가 안락사를 선택할 정도로 인생이 피곤한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준비 안 하면 참 힘들어요. 힘들어. 그리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거는
앞선 세대들은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오래 간다는 생각을 못해. 제가 어저께 그저께 제 같이 계시는 선생님 그 아버님이 문상 갔다 왔는데 돌아가셔가지고 문상 갔다 왔는데 그 92세라고 써있더라고요. 아마 윤석열 나이로 적었겠죠? 뭐 모르겠는데 그러면 93세? 뭐 이 정도 안 됐을걸? 보편입니다. 지금 상가집 가보시면 얼마 전에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이 송광사 방장 근스님 49제거든요. 근데 그 어른이 저는 굉장히 제가 그 어른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친견을 하고 했을 때 굉장히 사람도 영민하시고 그 다음에 열정적이고 굉장히 저는 좋게 봤어요. 굉장히 이렇게 귀감이 되는 어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그 일찍 돌아가셨다는 게 70대예요.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70대. 예전 같으면 70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천수를 누렸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그걸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절이 바뀐 거죠. 시절이 바뀐 거죠. 그래서 말년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와 관련해서 제가 주목하는 게 인도 그 바라문교에 보면 사주기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기, 가주기. 학습기는 공부하는 거. 지금도 우리도 이 학습기가 있죠. 아니 그렇잖아요. 학교 다니는 기간. 지금은 이 학습기가 더럽게 길어졌어요. 여러분 세대면 여기 좀 연세 드신 분 세대면 고등학교까지가 학습기였어 예전에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고등학교 정도 다니던 사람들에 의해서 4.19가 이루어졌던 거고. 근데 지금은 고등학생이면 기저귀 차고 있죠. 그리고 30일에도 아직 학습기가 안 끝났어. 아니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되돌이켜보면 여러분이 30에는 애 유치원을 보낸 분도 있어. 그런 분 없어? 애 유치원. 근데 내 자식이 30인데 얘는 갈 생각을 안 해. 나는 그때 유치원을 보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아무튼 그 학습기가 되게 길어졌어. 그 다음에 가주기, 가주기라고 하는 건 이제 직장을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가정생활을 이렇게 잘 영유하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이제 임석이라고 해서 숲에서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갖는 것, 명상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은퇴하고 나서 자녀들이 다 이렇게 분가를 하고 나면 자녀가 계속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갈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 그냥 대면 그렇게 좀 사는 거죠. 서로 믿고 사는 거지. 그게 가족이지. 정으로 사는 거지. 뭐 가족끼리 뭘 얼마나 뭘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산 분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가 역사적으로 척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조선 초까지만 하더라도 남녀가 1대1로 재산 분배를 받았어요. 부모에게. 똑같이 동등하게. 조선 후기가 되면서 아들한테 몰빵을 해줬고, 그 다음에 더 뒤로 가면 장남에게 몰빵을 해주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 1대1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권이 굉장히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적인 예로 신사임당 얘기를 하잖아요. 신사임당은 자기 집에 산 거예요. 자기 집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 편하게 그림 그리고 그러고 있었던 거고 시집살이를 한 게 아니라니까. 남편이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이원수라고 하는 율곡 아버지가 처가살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편했겠죠. 그 거짓말이 없는 거지. 딸처럼 여겨줄게. 웃기고 있네. 무슨 딸처럼 여겨. 그 얘기 제가 얘기해줬잖아.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런 거 다 구라라는 게 대표적인 게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며느리는 순간 날아간다.
며느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이녀나 저녀나 하면서 네가 왜 이 집에 있냐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 아니오? 아니 맞잖아. 며느리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순이가 분명히 앞에 기억부터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니까 며느리가 사라지는 게 맞아요. 아들보다 며느리가 뒤에 들어온 거니까. 그리고 남편이 더 옛날 건데 제가 진짜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게 남편 기억이 사라져도 아들 기억은 남아있어. 그 생물학적인 그런 거를 역전시켜서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존엄사랑 관련돼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들을 못 알아볼 정도가 되면 존엄사를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러니까 아무런 남편도 못 알아보고 뭐 못 알아보는 거야 아무도. 그리고 여성에게는 아들이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현재까지도. 현재까지도. 그래서 신사임당이 무슨 시집 에 가서 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뱃속 편하게 자기 집에 산 거예요. 그게 왜 여성의 재산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볼 때 인간은 어떻게 대등관계가 어떻게 형성된다라고 보면 되냐면 투표권이 있느냐를 보면 돼요. 그래서 여성 투표권이 여성 참정권이 언제 들어왔느냐를 보면 여성을 하나의 독립된 완전한 회원으로 인지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재산권입니다. 재산 분배의 기준을 보면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는 여성이 그냥 남자랑 거의 대등하게 같이 그렇게 맞짱 뜨면서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이혼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내가 노비를 데려갔어. 우리 아버지가 나 노비 줬어. 그래서 결혼할 때 노비 데려갔어. 노비가 자식을 낳네. 이혼할 때는 내 노비가 낳은 자식은 내가 데리고 갑니다. 그 분재기에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요. 분재기가 재산을 분배한 기록에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쁜 놈은 더 주는 기록도 있어. 걔는 이쁘니까 걔는 저거 하나 더 이렇게 똑같아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 지금은 남녀가 대등하게 주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그런지 모르는데 예전에 제가 그 여성학 수업 같은 거를 들을 때 제가 여성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 왜? 내 주변에 여성밖에 없어. 내가 성의 정체성에 약간 혼란을 겪는다니까. 예전에 중국 황제들이 성 정체성을 겪었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호모가 많아. 호모가. 그 기록들을 읽어보면. 왜? 왕궁에 거의 다 여자밖에. 그것도 아이돌급 여자들밖에 없어. 그래서 이쁜 여자에 대한 희귀성이 존재하지 않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유모랑 뭐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쁜 남자랑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유모랑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왜? 너무 이쁜 애들이 흔한 거지. 배불렀지. 제가 얘기하잖아. 이게 절은 부처님께서 수행 열심히 하시라고 다 이렇게 약간 곰삭은 분들만 보내주셔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흔들릴 게 없는데 그래서 목사들이 문제가 많잖아. 그게. 그래서 저는 여성학을 제가 수업을 듣고 이랬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할매학을 배우고 싶었던 거지. 여성학이 아니고 할매학을 배우고 싶었는데 여성학 수업을 듣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수업하시는 선생님한테 그때 정용진 선생님이었는데 그 여성분이에요. 뭐 여성학 하시는 분 대부분 다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남녀 평등이고 재산이 1대1로 이렇게 주는데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2000년대 한 초반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예요 벌써.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들한테는 뒤로 빼돌려서 꼼친 거 더 줍니다. 뭔 소리를 하십니까? 이게 평등이라고 드러난 것만 그렇게 주지 살았을 때 이미 찔러준다는 거예요. 몇 덩어리를. 그때 딸이 손 들고 불만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당신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딱 반론을 제기하는데 제가 들으니까 수긍이 돼. 법적으로는 1대1인데 그건 돌아가셨을 때 1대1인 거지 살았을 때 빼돌려주는데 근데 지금은 또 생활상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십몇 년 지나면서 지금은 더 1대1 쪽으로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건 뭐 집안마다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1대1이 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 내 몫도 챙기지. 내 몫도 챙기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얼마씩 주고 이거는 내 거니까 이건 내 죽은 뒤에 니들이 갖고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나오는 집도 많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자식에게 아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몰빵으로 다 주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봉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저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가끔 있었지. 그렇게 해서 다 털어먹고 뭐 고려장을 지냈다는 둥, 뭐 외국에 데려간다고 하더니 거기서 놓고 나왔다는 둥, 뭐 이런 거 옛날 뉴스입니다. 옛날 뉴스. 대한뉴스 뭐 이런 거 할 때 나왔던.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형편 되시는 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를 그냥 필요한 정도쯤에서 주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늦게 주면 이게 또 필요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조금 이렇게 좀 움직이기 좋을 정도에서 너무 어렸을 때 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거 그냥 갈라줘 버리고 이건 내 거니까 이거는 내가 남겨 가면 내가 다 알아서 쓸 테니까 남기면 네가 뭐 그때 가서는 네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던데 아니요 말고 추세가 바뀐 거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오래 살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처리해야 될 비율들이 커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이명웅이나 안 그러면 저 요번에 이제 뭐 음주운전 사건 난 뭐 그런 분들이 대박이 나는 거죠. 왜? 그분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러주죠. 그래서 아이돌 팬들보다 그렇게 할매 파워가 진짜 지르는 단가가 다르다는 거잖아. 어휴, 뭐 죽으면서 집도 주고 간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도 좀 나는 안 되겠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트로트 하시는 분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물론 뭐 BTS나 이렇게 엄청나게 뜬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엉간한 아이돌보다 더 매출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번에 뭐 이무중 그 사건 났을 때도 뭐 한 번 공연하는데 4천만 원. 아, 나 깜짝 놀랐네. 나도 트로트를 이게 근데 목소리가 이게 트로트 목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출가했을 때 우리 삼촌이 대처승이었는데 우리 삼촌이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염불을 하면 스님이 염불을 하면 길을 가다가도 발을 멈추고 들어야 되는데 네가 염불을 하면 길을 가다가 뛰어갈 것 같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 그렇게 해서 염불 쪽을 제가 포기하고 강의 쪽으로 이게 강의 쪽에서는 이 목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고저가 있어서 덜 졸려요. 그냥 이렇게 평음으로 이렇게 쭉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니까. 아니야, 이걸 원하는 건 아니야. 이걸 원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당신들의 세계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첫 세대예요. 예전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형편이 좋고 이런 분들은 가장 그러니까 그 집안의 전체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은 연세 드셔서 개인성을 가지고 있는 첫 세대가 여러분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건 맞을 겁니다.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보살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는 낀 세대라서 위에는 해주고 밑에는 받지도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불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살님들이 유일하게 맞벌이를 안 해도 됐던 외벌이 세대였었고, 조금만 노력했으면 월세부터 시작해서 집을 가질 수 있는 세대였었고, 지금은 어려워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남편 잔소리 안 듣고 어느 정도 이상 지를 수 있는 세대였어요. 아 진짜 진짜. 봐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든 세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편안한 세대이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해드리냐면. 힘들기만 하다고 생각을 하면 힘들까봐 그 고마움을 좀 알고 행복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그래. 여러분 자녀분들은 여러분처럼, 그냥 외벌이로 못 갑니다. 거의 대부분 맞벌이고. 아유, 보세요. 남자분들도 그렇잖아. 저희 어렸을 때는 진짜 월급 봉투, 그 누런 봉투, 하얀 봉투도 아니고, 그거 이렇게 딱 던지는 맛이 있었거든. 이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장으로 들어오면서 그게 사라졌고, 지금은 애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남자애가 설거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주말 걸리고 뭐 연휴 걸리면, 아유, 제가 어저께도 봤어요. 어저께 저는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아, 운전면허 없다고 자꾸 강조하지 말아더라. 누가 차 사줄 수도 있는데 또 자꾸 그렇게 얘기하다가 차 안 들어온다 이러는데 별로 들어올 것 같진 않아. 별로 들어올 것 같진 않아. 근데 어저께도 기차에서 이렇게 제가 서울역을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저를 보고 싶은 분들은 서울역에서 계시면 돼요. 제가 서울역이 상습 출몰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대중교통으로 움직이고 장거리 갈 거면 다 서울역이에요. 그럼 어디로 갈 건데? 시외버스 뭐 갈아타고 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남자애가 캐리어 4개를 끌고 내려. 그래서 뭐이씨 조금 보따리 장사야. 뭐야 내가 이랬는데 보니까 젊은 여자애가 내리고 애가 하나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기차 잠깐 쓴 상태에서 캐리어 4개를 지가 혼자서 다 내리고 유모차 내리고 애를 안고 내리는 거야. 뭐 대충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건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 애의 삶에 무게가 느껴져. 캐리어 4개가 어깨에 누르고 있는 것 같아. 저도 어깨에 굉장히 많이 눌리고 있거든요. 제가 영가분들이 제 어깨를 많이 눌러요. 제가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이름을 새겨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제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이렇게 영가분들이 있어가지고 영가분들이 어깨에 같이 있는 듯한 느낌.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남자는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나란히 안 갔어요. 한 20m 떨어져서 갔어요. 20m 떨어져서. 같은 일행인지 한참 봐야 알아. 왜? 이게 가오가 무너진다. 남자가 부인하고 같이 간다는 게 가오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여러분도 뵈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뵈셨을 거예요. 집에서는 괜찮아. 나가면 그게 체면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때만 해도 이게 진짜 유교복장 입고 다니던 분들이에요. 쪽지고 막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야. 지금 연세 드신 분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던 시절들을 생각을 해보면, 야, 지금 남자, 여러분 아드님도 인생 살기 팍팍합니다. 며느리만 살기 팍팍한 게 아니고, 아들도 살기 팍팍해요. 시절이 그렇게 바뀐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어떻게 보면 약간 구사리 먹으면서 그때 구사리가 늘상 나오던 구사리 18번이 있었죠. 신문 좀 보라고.
지금은 신문 아무도 안 보죠. 신문 좀 보라고 그러면 미쳤냐고 이제 이렇게 댓글을 하면 돼요. 그때만 하더라도 야 그 이런 얘기 하다가 또 다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런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신문을 한 글자도 안 빼고 읽고 나온대. 화장실 가서 많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푸세식 화장실이야. 쪽을 튀고 그거를 전편을 읽고 지금 그런 분 뵈면 변비 걸리기 딱 좋죠. 그렇게 하면 광고까지 읽는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활자의 시대죠. 활자의 시대. 어떻게 보면 지금은 활자의 시대는 끝났고 방송의 시대도 끝났죠. 여기도 여기 이 안에도 TV 안 보시는 분 상당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TV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도 안 맞는 게 맞는 게 집에 수상기가 있어도 안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금 이 길어진 노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와 관련해서 인도 사람들은 그걸 임석이라고 해서 숲에 들어가서 명상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어느 정도 이상 충실히 해주고 나만의 삶의 공간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도 문화가 이 안거라고 하는 겁니다.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안거 기간. 예, 이때는 집중 수행 기간이에요. 인도에서는 이때 비가 와요. 우기라고 해서 인도는 세 계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겨울, 여름, 우기. 예, 우기 다음이 여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마 끝나면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은 약간 지구가 미쳐서 벌써 덥죠. 아니 근데 몇 년 전만 생각해봐도 지금이 더울 때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 막 30몇 도까지 올라가요. 어저께도 뭐 35도를 올라갔네. 어쩌네. 뉴스 아예 안 보는구나. 가끔 보세요, 이게. 그래야, 저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힘들어진 게 제가 6월 말에 지금 방학해가지고 중국의 열하의 피서산장이라고 청나라 황제들이 피서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가려고 해놨는데, 피서 갔다가 쪄 죽는 거 아닌가 싶은, 북경이 무지하게 덥거든요. 그래서 만주족 입장에서는 북경에서 있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황제들은 더워도 비단 옷으로 목까지 감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지. 그럼 황제가 꼬쟁이 사람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그 열하로 피서를 가요. 그게 이제 열하일기가 쓰여지는 이유이기도 하고 나중에 열하가 거기 온천도 나와. 그러니까 좀 시원하고 온천 나오고 이러니까 시원하고 온천, 시원하고 온천 딱 하기 나오잖아. 그래서 근데 너무 더워서 지금 좀 저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그냥 다 정해놨는데 그냥 가는 거지. 뭐 어쩔 건데. 이미 끝났는데. 그리고 한 가지 교훈은 분명히 얻었지. 내년에는 6월에는 안 잡아야겠다. 6월은 뺀다. 전에는 7, 8까지를 안 잡았는데 이제는 6, 7, 8, 9 초까지 안 잡으려고. 뭐든지 밖으로 움직이는 거는. 못하겠어요. 왜? 더워. 더워. 더운데 뭐하러 댕기냐. 더울 때는 안 댕기면 되지.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 우기가 있어요. 우기가. 그래서 3개월 동안 비가 오고 인도 우기는 진짜 재밌어요. 이게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스콜이라는 게 있죠. 시간 딱 이렇게 해서 타이머 맞춰놨다. 그래서 타이머가 딱 돌아가면 쿨타임 차면 비가 쫙 옵니다. 진짜 장대비가. 그리고 타이머 끝나면 이게 비가 그쳐요. 그리고 이게 과연 끝일 수 있을까? 저도 처음에 스콜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이 정도 오는 비가 끝입니까? 이게 일정이 진행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가이드가
처마 밑에서 입 다무시고 두 시간만 계세요. 그러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처마 밑에서 두 시간 있었는데, 와, 진짜 귀신같이 거치고 하늘이 쨍쨍해집니다. 이게 스콜이에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못했는데, 그리고 저런 동남아나 이런 쪽은 또 물이 기가 막히게 빨리 빠져요. 흙 자체가 마치 제주도에 비 온 것처럼 쫙 빠져요. 그래서 한 조금만 지나면, 비 그치고 조금만 지나면 마르기 시작해요. 동남아 한 번도 안 가보셨구나. 쌀 때 가, 캄보디아 35만원 이런 거. 제가 예전에 한여름에 캄보디아 뭐 5성급 호텔 뭐 이렇게 해가지고 45만원인가 50만원인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신청해서 갔어요. 왜 그렇게 싼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덥고 난 더워도 싸면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 톤네샵 호수라고 진짜 무지하게 크거든요. 그 호수가 호수가 물이 말라가지고 배를 못 띄운다고 일정 취소됐고요. 일정 취소됐고요. 배 안 떠요. 고객님 배가 안 뜹니다. 이렇게. 와, 진짜 재밌던데. 그렇게 해서 우기 때는 3개월 정도 비가 오면 이게 땅속에 있는 애들도 다 기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우기 때 안거라는 제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안거는 뭐냐면 한 곳에 편안하게 정주하면서 집중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불교는 안거 제도가 없었어. 근데 다른 종교에는 비 오니까 비 올 때 추적거리는데 어디를 막 쏘댕기기 힘들잖아.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불교 이전에 다른 종교들에는 그런 안거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집중 수행을 하고 이랬는데, 불교에는 없으니까 나중에 빈비사라 왕이, 불교 스님들은 비 올 때 이렇게 쏘당기고 그러면 위신도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그냥 생각해봐도, 그리고 비 올 때 다니면 비 올 때, 그리고 비 와도 인도가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일이 있죠? 비 오고 약간 덥고 고온 다습하면 개냄새 나죠, 몸에서. 내가 갠가? 아니면 덜 건조시킨 걸레 냄새. 그런 거 몸에서 나잖아. 그래서 그것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 땅 속에 있는 뭐 지렁이나 이런 애들이 숨 쉬려고 나오죠. 그러면 다니다 보면 이제 그런 거를 밟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빈비사라왕이 처음 시작해서 그 안거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사람들이 집중 수행을 하니까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래. 그거는 맞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저도 해보면, 제가 뭐 책 쓰고 논문 쓰고, 뭐 우리 스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책 쓴다 이러잖아요. 딱 몰아서 딴 거 안 하고 한 열흘 정도 딱 해버립니다. 그래서 비밀인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책을 빨리 쓸 때는 5일 만에 쓰고요. 보통 한 열흘에서 한 20일 사이면 책 한 권을 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오랫동안 쓴 책은 40일 걸렸어요. 그게 불교사 백장면. 그거 진짜 찾아봐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물론 그러면 책을 그때부터 쓰느냐, 그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계속 굴리면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딱 정리가 되고 딱 어느 정도 생각이 딱 들면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작업 쫙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 설계하고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땅이 있어서 어떤 설계사한테 이걸 이렇게 해서 지어주세요. 그러면 머리로 계속 굴려. 그러다가 머릿속에 3D 이미지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리는 건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려요. 설계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느 시기에 쫙 하는 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보다 효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몰아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창작이나 예술이나 예술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미대 애들도 좀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걔네들을 보면 맨날 이렇게 딴짓하다가 작품 전시한다 그러면 날 세 가지고 한 일주일 막 5일 막 이렇게 한 3일 막 이렇게 까갖고 해요. 까갖고 만들어내.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게 이제 그 깨달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천도해 드리는 문화가 백중이죠.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백중 문화를 보면서 뭐가 재밌었냐면 아 부처님이 해주면 되지 왜 부처님이 못하지? 라고 하는 거. 거기 주인공이 그 청재 부인이라고 목련 존재 어머님이잖아. 굉장히 인생 멋있게 사는 분이거든요. 즐겁고 행복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돈 벌어다 주고 남편은 일찍 갔고 돈은 많고 아들이 법카를 주고 갔어. 한도 무제한의 법카를 주고 남편은 일찍 갔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 싫어? 그게 싫어? 한도 무제한의 법카가 나에게 있고 법인카드가 나에게 있고 잔소리할 만한 아무도 없어. 해피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마구 지르면서 행복하게 사셨대. 그랬다가 죽고 나니까 인생 이런 건가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도 저는 그 청재 부인은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해. 질러봤잖아. 질러.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뭐가 억울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태 안 좋게 지옥에 가고 뭐 아기도에 떨어지고 뭐 이랬는데도 기가 막힌 반전의 기회가 있잖아. 보험을 들어놨잖아. 보험을 아들로 들어놨잖아. 그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얘기 있어요. 그 양녕대군이라고 세종 형 얼마나 또라이면 세자가 날라갔겠어요. 네. 개차반이야. 개차반. 인생 개차반.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세종대왕이 동생이잖아. 근데 보통은 왕위 계승권자를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어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너무 개판이니까 경쟁 상대가 안 되니까 살려두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해서 왕이 동생이 왕이 되면 이게 죽어요. 지도세도 모르게 죽어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 네, 권력이라는 게.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계속 해피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충정에게 아버지 뜻이 있는 줄 알고 효령대군은 비켜주잖아. 출가해가지고.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너무 개판으로 사니까 세종이 양녕대군을 불러요. 자기 친형이지. 친형이고 어떻게 보면 왕위 계승서열 1위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양녕대군이 한 말이 진짜 걸작이다. 내가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내 동생이 한 명은 왕이고 한 명은 부처인데 살아서는 왕이 나를 보호해 줄 거고 죽어서는 효령대군이 네가 그래도 내 동생인데 나를 어떻게 하겠냐? 같이 좀 잘 빼주겠지? 야, 내가 왜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 그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읽었을 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당신은 진정 행복한 사람. 야, 보험은 이런 거구나. 보험은 이런 거구나. 그런데 불교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재 부인이야말로 살았을 때는 명품을 지르다가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 쇼핑 이런 것도 이제 쩌리들은 가서 뭐 명품 같은 거 하나 살라 그러면 막 적금 넣고 막
몇십 번을 생각하고 뭐 좋으냐고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사는 거고,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달해 주세요 이러고 오는 거야. 아, 진짜다. 진짜다. 예전에 다이애나 비 그 한참 뜰 때 뭐 남편이 바람피고 나면 뭐 100벌을 샀다는 둥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스트레스 해소할 때. 그러다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돼서 자기도 이제 맞바람으로 하다가 갔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뭐 100벌을 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은 없어요? 이렇게 한 100벌씩 사고? 뜯지도 않고 끝나는 거야, 그게. 뜯지도 않고. 뜯지도 않고. 그 입어나 보겠어요? 한번 보지도 못하고 끝날걸? 여러분들 리지 시절에는 다 그런 게 한 번씩은 있었겠지. 살다 보면. 그래서, 야, 청재부인이야말로. 그렇게 살고. 죽어서 조금 안 좋았는데, 아유, 아들을 또 잘 뒀네. 그, 기가 막히지. 보험이지, 보험. 이상 확실한 보험이 어딨어. 그래서 아들이, 옥년이 구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 능력으로는 신통제일이라도 안 되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부처님이, 지옥 문 따는 걸 주잖아요. 엄마가 아비 지옥에 들어갔는데 면회도 안 돼요. 사식을 넣어줄래. 사식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맞는 키를 하나 주죠. 그게 석장이에요. 석장. 지팡이. 보통 지장보살 석장은 육환장이라서 고리가 6개. 부처님 건 12개입니다. 부처님 건 12개입니다. 그래서 12개짜리 석장을 딱 주면서 네가 요거 갖고 가면, 그래서 요거 그걸 이렇게 딱 대기만 하면 그게 맞는 키예요. 그래서 지옥문 열어서 이렇게 면회하고 마스터키지 마스터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장보살도 석장으로 이렇게 해서 문 열, 그게 딱 문 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면회하지만 부처님께 좀 우리 어머니를 빼주실 수 없습니까? 이랬더니 그것은 안 된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인연 없는 중생 제도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네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인과율에 기초한 거고, 또 하나는 부처님보다도 더 대단한 거는 승단 전체, 스님들 전체가 모인 에너지. 요즘으로 말하면 집단지성입니다. 아, 난 그 집단지성 진짜 대단하게 보거든. 한 사람이 대단할 수 있는 거에 한계를 넘어서는 게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이죠. 우리 지금 SNS에 이렇게 보면 인민재판 하는 거 아십니까? 사적제재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법이 심판하기 전에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그거 있잖아요. 뭐 밀양사건 뭐 재조명 돼가지고 어떤 유튜브가 그걸 파내는 거죠. 전부. 그래서 걔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놈들은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사적 제재. 그러니까 개인이 징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 보면 야, 전문가보다 더 잘하죠. 그리고 그게 막 경쟁이 붙으면 진짜 막 엄청나게 찾아낸다. 그거. 그야말로 집단지성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보다 떨어지죠.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해. 그거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두 분야에 대해서는 입을 털지 말라가 있어. 그게 동양에서는 삼국지고 서양사와 관련해서는 로마사예요. 이게 은둔 고수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자라고 잘못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 방에 훅 갑니다. 이쪽에 그 빠들이 있어. 빠들이. 약간 미친놈들이 있어요. 그 두 파가 있어. 두 파가. 저도 쉽게 안 건드립니다. 이쪽은. 건드리면 이게 죽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건드리면 안 될 위인 두 명.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함부로 까다가는 까던 놈이 갑니다. 그리고 역사와 관련해서 두 분은 건드리지 마라. 삼국지하고 로마사. 이게 무슨 엄청난 놈들이 있어. 밥 먹고 그것만 하나 봐.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야. 그래서 이런 집단지성,
힘이라는 게 진짜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거죠. 중생 구제와 관련해서 부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스님들 전체가 모이는 승가의 힘이라는 거예요. 대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7월 보름, 그러니까 우란분절이 어떻게 보면 백중회향, 그러니까 한거 회향 날이잖아요. 안거 회향. 그때 그 깨달음의 에너지로 공양을 올려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천도를 시키겠다. 그래서 부처님은 만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기독교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관점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라도 해서 조상을 잘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건 굉장히 귀한 생각 같아요. 사실 돌아가신 분은 금방 잊혀지기가 쉽고 그 무게감이 줄어들기 쉬운데, 그래도 생각을 한 번씩 하면서 어떤 의미 있는 날들을 맞아서 생각을 하고 그 은혜를 생각한다는 게, 아니 현충일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니 선열들이 있지, 호국 선열들이 왜 없겠어? 어느 나라에든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대도대도 이렇게 넘어가기 쉽지. 하지만 현충일이라도 우리가 정해서 국경일로 하고 뭐 이렇게 묵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고, 호국 선열들에 대해서 아니 고마운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기 힘든 인생을 사셨던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였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라도 한번 기려드리면 좋은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같이 뭐 제사를 막 꼬박꼬박 잘 지내면 또 모르지만 지금 잘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런 이런 기념일에 맞아서 절에 와서 부처님 가피로, 그 다음에 승단에 이러한 에너지를 통해서 천도될 수 있으면 그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백중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충일처럼 나랑 관련돼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고 생각할 수 있는 추모의 명절 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좋지. 그리고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도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봅니다. 그렇게 기려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자체가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몰라, 그거는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아. 뭘 그걸 내가 알아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요. 문상을 갔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49제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 양반이 생각보다는 인생이 좀 쓸쓸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게 뭐 온다 그래서 뭐 크게 바뀌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떻게 돌아가셨을 때, 아 저분은 참 저런 분들 돌아가시면 참 안타까운 것 같아. 그리고 몇 명이라도 관계자들이 더 와서 이렇게 기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도 그거 다들 바쁘시잖아. 그래도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있고 돈만 붙여야 될 자리가 있고 근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왔을 때 왜 보냈노도 있고, 왜 나한테 보냈노? 언제 봤다고? 부고나 청첩장을 받았는데, 아니 제 얘기 맞잖아요. 당연히 가야 될 자리, 돈만 붙여도 될 자리 뭔데? 아 있다니까. 그리고 시간이 다들 바빠도 내가 딴 건 몰라도 거기는 한번 참석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 아니 저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뭐 저 한국불교학회 회장 취임식을 하는데, 그때도 그때가 저 송광사 방장 노수님 49제라 내가 니 하는 데 가고 싶은데 내가 거기를 꼭 가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가시라고, 난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아니 나한테 오기가 쉽겠지. 서울 사람인데.
송방사 가는 것보다, 아니 고리상으로 봤을 때, 아니 이게 그런데도 그게 더 귀한 일인 거지. 아니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뒤라도 여운이 남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명이라도 더 추모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불교 추모는 저 제사랑 달라서 제사는 직계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계라도 자식은 못합니다. 그에 비해서 불교는 관계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 친구도 해줄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외연이 넓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맞아서 어떤 나를 맞아서 나랑 관련됐었던 고마운 분들, 그리고 그중에 돌아가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상념에 잠겨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몰라. 그리고 죽고 나서 뭐 기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면 죽고 나서 싹 잊혀지는 게 좋으냐? 응?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돌아가는 게 좋으냐? 아무도 없고 죽었는데 아유 저런 놈 잘 갔어요, 저런 놈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늦게 갔을까? 이게 아니고 그래도 그 어른이 이렇게 이렇게 나랑 뭔가가 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게 꼭 여러분들만 아니고 자녀분들과도 그런 대화거리가 한 번씩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꼭 뭐 제사를 지내라 뭐 이게 아니고, 어떤 날이라도 네 할아버지가 예전에 나랑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한마디씩은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은 너무 그런 게, 거기에 예전에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거기에 매몰돼서 너무 힘들었어, 막말로 얘기해서. 근데 지금은 막말을 그냥 터놓고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정도로 인식이 바뀌었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란 게, 제사 저 명절에 차례 안 지내겠다가 절반이 넘어섰고 비행기 값이 3배로 올라가요. 명절 연휴 때. 우리 어렸을 때는 명절 연휴 때 뭐 놀러 가요, 개 호로새끼라 그랬어. 아 진짜. 그건 사람에서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기를 포기한 행동이야. 그런데 지금은 아무 그게 명절에 우리 그 저 뭐야 여행 가는데 외국에서 차례 지내도 돼요? 저한테 물어보면 날짜 경계선만 넘어가지 않으시면 무방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거든. 그리고 그런 거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 차례 지내는 분들이 부럽죠. 어휴 저 집은 괜찮은가 봐. 이렇게 인식이 그렇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뭐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희미해 줄 수는 있지만 부모가 나에게, 아니면 나에게 내가 고마웠던 분들이 나에게 해줬던 거를 한 번 정도는 얘기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힘든 형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야 그 집에서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가족의 가족애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백중과 관련해서 이상 마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스님이 집전을 해서 6월 말부터 토요일 날 그렇게 제를 지낸다고 하니까 많이 참석을 하셔서 조상을 추모하고 한 번 정도라도 생각하고, 그리고 부모님은 살아계셨을 때는 가장 쉽고 만만한 분이고, 돌아가시면 무언가가 좀 이렇게 야리하게 남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식의 도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꼭 부모님이 알아주느냐를 떠나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좋은 인도자이신 우리 그리고 인도자고 시인인 우리 동명 스님의 인도하에 좋은 일로왕보살을 모시고 토요일 날 배를 출발시켜서 어른들을 잘 이렇게 추모하고 극락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